이번 주 최고의 핫 이슈, 마이클 잭슨의 공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리허설 현장인 잠실 주경기장에 이기상 씨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상 씨. 네, 이기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있을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의 공연을 앞두고 그 리허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3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약간 늦게 도착을 해서 상황한 그 경비 속에 준비를 하다가 무대에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전반적인 스케줄이 늦어졌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탑스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세기의 콘서트다라는 말이 딱 맞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대 규모도 일반 콘서트와는 좀 다르죠? 네,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스케일이 큰 무대는 마이클 잭슨의 그 트레이드마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페셜 어펙트나 그 외의 무대의 모습들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 공연을 올 분들을 위한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직접 와서 보시면 엄청난 스케일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리허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스타들이 하나하나 그들의 무대를 섬세하게 체크를 하고 또 노래도 불러보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30분 전까지만 해도 마이클 잭슨이 바로 이곳에서 그 리허설을 열심히 하다가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 역시 프로답게 그의 노래 하나하나를 실전과도 같이 열심히 부르는 노래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리허설에서는 몇 곡이나 부르던가요? 한 5곡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네. 내일도 5곡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깜짝 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시는 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외국 방송사에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죠? 네, 마이클 잭슨 공연 사상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네, 그 나름대로 상당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특히나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당히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많이 아시는 그런 멜로디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빌리진이 지금 흐르고 있죠. 예. 네, 리허설도 실전과도 같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뭐가 가장 인상에 남던가요? 리허설 현장 중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무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마이클 잭슨 컨디션은 좋아 보이던가요? 예,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요. 예. 마이클 잭슨의 피날레를 연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마이클 잭슨이 그 무대에 올라와 있는 같이 무대에 오르게 될 어린이들의 안전을 하나하나 체크를 직접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유치원 학생들이 같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예. 네, 마이클 잭슨은 네, 몇 번이나 다시 한번 그 안전을 확인을 하면서요. 몇 번이나 리허설을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평소에도 아이들을 상당히 아낀다는 것으로 마이클 잭슨은 알려졌는데요. 무대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We love you. Go, Adrian, take them upstage. We love you. 리허설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죠? 네, 지금도 한창 리허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네, 스케일 큰 마이클 잭슨의 무대답게 무대 위에 저렇게 갑자기 다리가 서기도 하고요. 지금 저곳이 잠실 주경기장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동원이 됐네요. 네, 마이클 잭슨다운 무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한 30분 전에 마이클 잭슨이 보였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창 리허설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명 씨의 무대가 네. 지금 한창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H.O.T. 전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어깨를 겨눌 분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기상 씨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큽니다. 예. 예.